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또 멈췄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 기업인 버스 회사와 가스 충전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목포시의 혈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연료 충전소인 그린CNG입니다. 그린CNG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목포 도시가스에서 모두 54억 원어치의 연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23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금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뭐 보증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뭐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란다, 공급을 하란다. 가스비 체납이 시작된 7월은 그린CNG의 압축 천연가스 90% 이상을 쓰는 태원 유진 측이 그린CNG 측에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 결국 태원 유진의 시내버스가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하면서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린CNG와 태원 유진은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상 한 몸입니다. 이한철 태원 유진 대표의 배우자가 그린CNG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한철 대표 역시 그린CNG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가족 기업에서 비롯된 외상 거래가 결국 목포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건데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의 지원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자금 압박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요.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CNG 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보존이 돼야 될 것으로. 지난 파업 사태에서도 목포시에 기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료비 미납금 지원까지 요구했던 태원 유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혈세 지원을 요구하는 태원 유진의 벼랑 끝 전술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